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도 필름 카메라를 고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찍고 나면 바로 볼 수 있는 디지털 카메라와는 달리 필름은 현상과 인화라는 과정을 거쳐야만 하죠. 게다가 필름은 돈 주고 사야 하는데요. 필름 한 롤에 기껏해야 24장에서 36장밖에 찍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현상과 인화는 현상소에 가야만 할 수 있고 짧게는 몇 시간에서 길면 며칠을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이 잡티는 뭐죠? 오늘 영상에서는 내추럴 와인을 이해하는 데 다소 색다른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내추럴 와인은 앞선 영상에서도 설명했다시피 무척 모호한 개념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셨다면 내추럴 와인 특집 1편부터 정주행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본 내용은 지극히 개인적인 주관으로 분석한 내추럴 와인 영상입니다. 내추럴 와인의 애호가이시거나 내추럴 와인을 수입하시는 분이라면 본 영상은 패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본 영상은 내추럴 와인 전문가를 위한 영상이 아니며 내추럴 와인 애호가를 위한 영상은 더더욱 아닙니다. 아울러 본 영상의 내용에 오류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실관계가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지적해주세요. 저도 내추럴 와인에 대해 계속해서 공부하는 애호가 중 하나일 뿐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견해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와인에 대해 다른 의견은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분들의 의견도 저는 모두 존중함을 밝힙니다. 아울러 본 영상은 내추럴 와인을 디스할 목적으로 만든 영상이 아니며 컨벤셔널 와인의 장점을 부각할 목적으로 만드는 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지난번에 내추럴 와인의 6가지 특징과 함께 잘못된 정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래도 도무지 갈피를 못 잡고 계신 분들이 많은 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언뜻 보면 와인과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오히려 내추럴 와인에 대해 보다 폭넓게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원래 사진은 필름으로만 촬영이 가능했죠. 지금은 모든 분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시고 여기에는 예외 없이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누구나 고품질의 사진을 찍고 찍은 사진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예전에 현상소에서나 하던 노출 보정 작업이나 전문가들의 영역이었던 합성 및 리터치를 정말로 손쉽게 할 수 있게 되었죠. 게다가 이런 일련의 작업들이 거의 공짜로 이루어진다는 점은 획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근데 요즘도 필름 사진을 고집하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기 위해 너무나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야 하는 필름 사진을 대체 왜 고집하시는 걸까요? 내추럴 와인도 이와 비슷한 지점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필름 사진까지 갈 것도 없이 LP 음반과 비교해 보시면 좀 더 확실해집니다. LP 음반은 확실히 내추럴 와인과 닮은 지점이 많아요. 혹시 여러분은 LP 음반으로 음악을 들으시나요? 아니면 LP 음반으로 음악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LP가 내추럴 와인이면 CD를 비롯한 모든 디지털 음원이 일반적인 컨벤셔널 와인이라고 생각해보자고요. 설명의 편의를 위해 내추럴이 아닌 모든 일반적인 와인을 컨벤셔널 또는 컨벤 와인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LP는 요즘 완전히 힙합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 폭발적 수요가 있어요. 유행의 아이콘입니다. 헌데 LP 음반은 저 같은 중년층 이상이 어렸을 적에 듣던 아날로그 음원 중 하나죠. 적어도 국내에 1990년 이전에는 CD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는 무조건 LP 아니면 카세트 테이프였죠. 헌데 유행이 돌고 돌아서 다시 LP의 시대가 왔습니다. LP는 불편합니다. 특정 음악을 들으려면 LP 음반을 사야 하고 전축에 걸어야 하죠. 게다가 원하는 곡만 딱 맞춰서 틀기가 어렵습니다. 아울러 태생적 한계로 인해서 다양한 형태의 잡음이 있습니다. 판에 먼지가 올라앉으면 잡음이 발생하죠. 그래서 음악을 들을 때마다 먼지를 닦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보관도 불편합니다. 판을 잘못 관리하면 스크래치가 생기죠. 기스라고도 하는데요. 판 표면에 상처가 생기면 그 부분에 바늘이 튀면서 잡음이 생깁니다. 스크래치가 깊게 패이면 아예 음악을 못 들을 정도로 음반이 튀죠. 가격도 비쌉니다. 요즘은 멜론이나 애플뮤직, 유튜브 뮤직 같은 인터넷 온라인 스트리밍 사이트들이 있어서 한 달에 정액제로 얼마쯤 내면 원하는 곡을 원 없이 무제한으로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LP는 새것이 평균 5만원 정도 합니다. 그나마 판을 구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대부분 LP는 한정판으로 나와서 다 팔리면 못 구합니다. 아이유의 LP는 중고가가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비싸요. 2021년 10월 현재 아이유 꽃갈피 앨범 미개봉은 100만원이 넘었습니다. 유튜브에서 공짜로 들을 수 있는 이 앨범이 어쩌다가 이런 가격이 되었을까요? 수입 음반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반이라고 알려진 LP는 원판이나 초판, 미개봉품의 경우 상상을 초월합니다. 디지털 음원에 비해 가성비가 똥망이 셈이죠. LP는 재생하는데 덩치가 큰 기기가 필요합니다. 턴테이블과 포노앰프가 필수죠. 포노앰프라는 것을 처음 들어본 분들도 있겠지만요, 필수입니다. 저가형 턴테이블에 포노앰프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60만원 이상의 중저가형만 되어도 포노 내장형이 없기 때문에 포노앰프 반드시 필요하죠. 아울러 제대로 LP 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분리형 앰프와 스피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간이 없으니 오디오 기기 얘기는 여기까지만. 이렇듯 LP는 불편하고 어려우며 무척 돈이 많이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아주 핫하죠. 왜 때문일까요? 이 불편함과 복잡함, 비싼 가격이 바로 특별함을 주기 때문이죠. 지금은 그 누구도 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음악을 듣는 행위 그 자체로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점, 소리가 달라요. 분명히 똑같이 녹음된 음악인데도 LP에서 나오는 소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저도 집에서 음악을 들을 때 같은 음악을 CD로 듣기도 하고 타이달이라는 고음질 스트리밍 서비스로 들을 때도 있지만 LP가 있으면 LP로 듣거든요. 헌데 다른 소리가 나옵니다. 음반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LP 쪽이 좀 더 섬세하고 자연스러운 소리가 나요. CD보다 스테레오의 좌우 분리도도 더 분명하고 또렷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빠지직빠지직하는 잡음이 같이 섞여 나오죠. 잡음은 사실 결함인데 잡음이 음악과 같이 섞여 나옴으로써 좀 더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특히 LP 특유의 이 잡음은 의외로 음악과 함께 잘 어우러져서 마치 음악의 요소 중 하나인 양 들리는 거죠. 이러한 LP의 독특한 단점은 내추럴 와인에도 그대로 대입됩니다. 내추럴 와인은 아주 힙합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 폭발적 수요가 있어요. 헌데 내추럴 와인은 옛날에 지금과 같은 기술이 없던 시절에 와인을 만들던 방식이죠. 마치 LP처럼 오래된 기술입니다. 지금 같은 컨벤셔널 와인은 미생물학이나 와인 양조에 관한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등장한 것이죠. 내추럴 와인은 구하기 어렵고 보관이 민감합니다. 마트에서는 안 팔고요. 백화점에서는 아주 큰 곳에 가야 제한적으로 구할 수 있죠. 본인이 원하는 특정 내추럴 와인을 구입하려면 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많이 알아봐야 돼요. 발품을 팔아야 하고 먼 곳까지 가서 오셔봐야 합니다. 제대로 마시려면 까다로운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가격도 비쌉니다. 기본적으로 내추럴은 5만원이 넘어요. 10만원, 20만원을 훌쩍 넘는 것도 흔합니다. 컨벤셔널 와인이 1-2만원대에서 제법 마실만한 것을 찾을 수 있는데 내추럴은 그 서너 배 이상을 더 주고 사야 합니다. 이렇듯 내추럴은 가격이 비싸고 까다롭습니다. LP가 먼지와 스크래치에 의한 잡음이 있듯이 내추럴은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선 필터링을 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침전물이 기본 장착이에요. 심지어는 침전물이 많다 못해 아예 막걸리처럼 뿌연 와인도 있습니다. 헌데 침전물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똥 냄새라고 알려진 브렛과 초산향, 식초향으로 알려진 볼라틸 애시드입니다. 브렛과 볼라틸은 나중에 별도의 영상으로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만 일단 지금은 내추럴 와인이 가진 태생적 한계로 인한 결함 정도로 다뤄보겠습니다. LP의 잡음처럼 내추럴 와인의 브렛과 볼라틸은 내추럴 와인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불호 요소입니다. 저도 학창시절이던 90년대 초반까지는 LP로 음악을 들었지만 CD를 접하고 나서야 잡음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정말 기뻤는데요. 최근에 다시 LP를 하면서 음악을 들을 때마다 스크래치와 먼지와의 싸움이 지겹고 싫은 게 사실입니다. 어지간하면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지만 최근에 LP를 다시 듣자마자 깨달았습니다. 디지털이 왜 위대한지 말이죠. 음악을 들을 때마다 스크래치와 먼지와의 싸움이 지겹고 싫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브렛과 볼라틸은 내추럴 와인의
새로운 매력을 부여하기 시작했죠. 제가 내추럴에 빠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아주 살짝 들어간 볼라트리나 브렛은 와인의 생기를 불어넣어줘요. 마치 고소형과 한가인의 코에 있는 점처럼요. 아주 약간의 결합 요소는 개성을 부여해줍니다. 젊은 층에서는 LP 잡음이 더 정감 간다는 분들도 많아요. 실제로 그런 점이 LP의 매력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잡음이 너무 많이 들리면 안 됩니다. 약간, 살짝, 적당히 들려야지 잡음이 심하면 음반으로서의 가치가 손상되는 거예요. 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사진에서의 필름처럼, 음악에서의 LP처럼 내추럴 와인은 옛날 방식으로 만드는 와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옛날 방식으로 만들어낸 것은 태생적 결함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촌스러운 느낌까지 드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내추럴 씬에서 이런 복고적인 것은 사실 의도된 것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뭐든지 인스턴트 시대잖아요. 적어도 90년대까지 연인들은 손으로 쓴 편지로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1990년 발매된 015B의 텅 빈 거리에서라는 곡을 들어보면 외로운 동전 두 개뿐이라는 가사로 끝을 맺는데요. 이 동전 두 개는 당시 공중전화기의 요금 20원을 뜻하는 것이죠. 휴대폰 문자 메시지가 나오기 전에는 삐삐의 음성 메시지로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날로그 시대에는 그런 기다림이 낭만이었어요. 80년대에는 모든 게 풍요로웠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전화를 하려면 공중전화기에서 동전을 넣고 사용해야만 했고 앞사람이 쓰고 있으면 그 사람 전화통화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원하는 음악을 마음껏 들으려면 음반을 사야만 했고 턴테이블과 전축이 있어야만 했으며 사진을 찍으면 당연하게도 필름을 현상소에 맡기고 며칠씩 기다려야 했습니다. 디지털의 시대는 뭐든지 손에 들고 다니며 간편하게 음악을 듣고 사진도 찍고 바로바로 편집해서 인스타그램에 올릴 수도 있지만 거기에 아련한 낭만이나 추억 같은 게 있나요? 싸이월드가 문을 닫으면서 그 수많은 미니홈피의 사진과 도토리, 음악들이 사라져버린 것처럼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 무료로 서비스하는 게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필름으로 찍은 사진은 확실히 디지털과는 달리 뭔가 묵직한 질감이 있습니다. 이런 질감이나 느낌은 스캐닝을 해서 디지털 파일로 옮겨도 그대로 느껴집니다. 같은 렌즈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화상이 CCD에 디지털로 기록되는 것과 필름의 은염입자에 빛이 노출되어 기록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감성에 호소하는 측면이 강한 겁니다. 내추럴 와인은 확실히 비쌉니다. 하지만 살균제나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포도를 재배해서 만드는 와인입니다. 아울러 양조 과정에서 필터링을 하지 않고 산화방지제인 SO2도 최소 한도로만 사용하거나 아예 사용하지 않고 만듭니다. 이런 방식으로 만들면 대량 생산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내추럴은 소량 또는 극소량만 만듭니다. 특히 자연적인 방법으로 만들면서도 순수하고 깨끗한 와인을 만들려면 수작업으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효율과 생산 단가 절감을 외치는 대기업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내추럴 와인은 장인들만 만들 수 있으며 대량 생산이 불가능한 관계로 가격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품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눈에는 그저 와인 한 병일 뿐이지만 내추럴은 장인의 작품이자 명품으로서 가치가 올라갑니다. 수량이 적으니까 수입을 하기도 쉽지 않고 들여온다고 해도 극소량입니다. 결국 명성이 있는 생산자들의 와인은 수입되는 즉시 완판됩니다. 저희같이 이 일을 오래 한 업자들도 한 병도 입수조차 하지 못하는 내추럴 와인이 많은 것은 그 때문입니다. 한 병당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와인인데도 판매기시 1분 컷, 2분 컷 하는 와인이 많은 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그렇게 구하기가 어려운 와인이 인싸 와인이니 힙스터 와인이라 하며 귀하게 여겨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죠. 여튼 저는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무조건 음악을 듣습니다. 그리고 와인을 한 잔 마시기 시작하죠. 휴일날 저녁이 되면 아내와 함께 근사한 저녁을 차리기도 하는데요. 조금이라도 여유가 되면 각 잡고 음악을 듣습니다. 그럴 때면 거의 LP를 듣죠. CD나 타이달 같이 하이파이 디지털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LP를 찾아 듣게 됩니다.
음반 가격이 조금 비싸도 관리가 다소 까다롭더라도 평생 들어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들을 앨범이라면 LP를 듣는 쪽을 택하겠습니다. 효율성이나 원가 절감, 가성비 이런 단어들은 일터에서 직장에서 매일같이 듣는 얘기입니다. 저희도 매일매일 가성비 타령을 하면서 와인을 마시고 있지만 가끔 감성의 영역에서는 그런 거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애초에 가성비 운운할 거면 두꺼비나 이슬이 같은 소주나 마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헌데 명품 가방이나 시계 같은 게 끌리는 이유는 뭐 그런 게 아닐까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LP 음반과 내추럴 와인의 닮은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내추럴 와인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셨을까요? 이번 영상은 음악에 관한 내용이 많아졌습니다만 다음 영상부터는 다시 와인에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내추럴 와인을 절대 권하고 싶지 않은 분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